일단은 유전이에요. 우리 이틀 있으면 시험 봐. 유전, 부모 형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에서 용어가 있어요. 그죠? 대립형질, 그죠? 그 다음에 표현형, 그죠? 순종, 잡종, 우성, 열성, 뭐 이런 게 있어요. 멘델의 유전 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멘델의 가설도 보이고, 그죠? 중간 유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중간에 잡종이 나와요. 그죠? 자, 시험 기간이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이틀 있다 시험 봐요. 그죠? 완두가 유전 연구, 그러니까 멘델이 사용한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 적합한 이유가 아닌 것은, 뭐, 일단은 시장 문제로 이런 문제는 다 누구나 내기 좋은 문제죠. 그죠? 자, 완두 우리 어때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밥에다가도 넣고 먹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자가수분에서 순종을 얻기가 쉽나요? 그지? 우리 면봉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면은 어떻게 돼? 자가수정이 돼요. 그죠? 자가수정이 돼요. 자손수가 많아서 통계처리, 자손수가 많지 콩 하나로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죠? 자, 한 세대가 길지 않아요. 그죠? 답은 5번 갑니다. 완두는 한 세대가 짧아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어요. 자, 5번이었고요. 유전 연구의 재료로 적당한 조건을 모두 골라라. 교배가 쉬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짧아야 되겠죠. 두 개 여기서 끝날게요. 형질이 복잡하면 유전의 원리와 과정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자손수가 적으면 통계 처리의 신뢰도가 낮고요. 또 재배가 어렵고 생장이 느리면, 그죠? 재배가 어려워. 생장이 또 느려. 그러면 연구재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재배가 쉬워야 돼요. 원장님도 막 식물이랑 뭐 열대어랑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까다로운 게 있어요. 뻑하면 죽는 게 있어. 그 성공시키기도 아주 까다로운 게 있어요. 초심자는 100% 죽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걸로 어떻게 해. 다 죽었는데 무슨 연구가 되겠어? 자, 우성과 열성 볼게요. 우성과 열성 볼게요. 자, 하나는 뭐예요? 둥근 거고 하나는 주름졌어요. 교배했더니 잡종 일대에는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가와 단은 모두 잡종이야? 잡종? 5번 좋겠죠? 그죠? 둥근 형질이 우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나머지는 이걸로 한번 볼게요. 둥근 완두와 완두랑 주름진 완두 교배에서 둥근 완두만 나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끼들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는 다가 잡종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얘는 진짜 둥그런 거 대문자 R 두 개고요. 다의 유전자형은 그죠? 얘가 되는 거죠. 대문자 수문자. 얘는 대문자 대문자. 얘는 수문자 수문자가. 순종이에요. 잡종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이 색깔이에요. 색깔. 황색과 황색, 그죠? 초록색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일대에서 20개의 완두를 얻었어요. 그 중 황색 완두는 이론상. 어떻게 되나요? 20개를 얻었으니까 20개가 다 뭐겠어요?
그죠? 황색이 나오겠죠? 그죠? 잡종 일대에는 우성 형질만 나타나요. 우성 형질만 나타나요. 일대에서는. 자, 그 다음에 분리법칙 보도록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황색과 초록색 완도를 교배해서 잡종 일대를 작아서 보네요. 그래서 2대를 얻은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종 일대가. 이 YY, 얘를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황색의 완도는 얘 황색이잖아요. 모두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 순종은 아니죠. 잡종 일대는 모두 초록색이 아니죠. 잡종 일대는 모두 요 색깔이야. 황색이에요.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뭐예요?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요? 1대 2대 1이잖아요. 1대 2대 1이잖아요. 틀렸어요. 잡종 2대에서 순종과 잡종의 분립이, 얘 순종이죠. 그죠? 두 개가. 가생이 있는 애들, 가운데 있는 거. 얘가 답이네요. 답은 이게 맞네요. 잡종 2대에서 400개. 여기서 400개를 얻었다면 황색 완도는 뭐예요? 300개가 되겠죠? 요게 300개죠. 답은 4번. 자, 순종의 둥근 완도랑 주름진 완도 두 개를 교배했어요. 그죠? 자가수분했어요. 얘는 대문짤, 소문짤, 대문짤, 소문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되겠지? 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분리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다 둥근 게 되겠죠? 그죠? 3대 1 나오겠네요. 4번. 이번에는 독립법칙 보도록 할게요. 둥글고, 그죠? 황색. 주름지고, 초록색이에요. 잡종 일대예요. 그죠? 잡종 일대. 교배 실험을 나타낸 건데요. 틀린 것을 골라내요.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얘가 되겠죠. 잡종, 얘 맞죠? 맞죠? 답은 아니에요.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네 가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완두씨 모양과 색깔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되죠. 잡종 2대에서 둥글고 황색이 나타날 확률은 16대 9다. 16대 9다. 잡종 2대에서 둥근 완주와 주름진 완두의 분리비는 둥근 거랑 주름진 거의 분리비는 어떻게 되는? 이것처럼 둥근 것도 이렇게 나오고 둥근 거, 주름진 거, 그 다음에 황색 이것도 어떻게 돼요? 3대 1로 각각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4대 1이 아니에요. 뭐예요? 3대 1로 나타나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네요. 둥근 거 황색인 완도가 나타날 확률은 그죠? 16대 9가 될 거예요. 16대고 둥글고 황색이니까 이만큼이네. 이만큼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아홉 개죠? 맞아요? 둥글고 황색 아홉 개. 답은 5번이었어요, 5번. 답은 5번. 그림은 멘델이 완도를 재료로 한 교배 실험인데요. 이게 유전자형으로 옳은 것은 예죠. 저 옆에도 있었죠. 그죠? 중간 유전 볼게요. 분꽃 교배 실험이에요. 답은 분홍색, 붉은색 흰 꽃하고 해서 분홍색이 나온 거, 얘는 분홍색은 잡종이죠. 붉은색이 흰색에 대해서 우성인가요? 빨간 거랑 하얀 거에서 분홍색이 나오는데 무슨 우성이야? 그죠, 우성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의 분리비와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그죠? 같아요. 분꽃 꽃의 색깔 유전은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가설에 맞지 않아요. 잡종 2대에서 400개 꽃 얻는다면 분홍색 꽃은 어떻게 돼요? 200개 돼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자가수분하면 이렇게 되죠. 200개가 되겠지. 그죠? 1대 2대 1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5-1 한번 볼게요. 붉은, 순종의 붉은색 분꽃하고 흰색을 교배했더니 분홍꽃만 나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 유전이죠. 답은 1번이죠. 유전 용어인데요. 틀린 것은 하래요.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맞아요. 2번이 답이에요. 대립 형질 즉더 우수한 게 아니라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라고 보면 형질은 모양. 모양, 그 다음에 성질, 얘가 형질이에요. 순종에 해당하는 유전자 구성을 보기에서 골라라. 어이, 답이 보였어. 에이. 자, 순종이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순종에, 얘 때문에 안 되죠? 얘 순종이죠? 그죠? 얘는 안 되죠? 얘 다. 그죠? 순종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게두 개씩만 있으면 돼. 그죠?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멘델이 사용한 완도가 유전 연구의 실험 재료로 적당한 거는 한 세대가 짧아서 좋죠.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적으면 안 되죠. 순종을 얻기가 쉽죠. 대립 형질이 비슷해? 비슷하면 안 되죠. 구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재배, 그죠? 답은 그드무 2번이에요. 황색과 초록색을 교배했어요. 잡종 1대에, 그죠? 표현형은 황색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뭐가 되겠어요? 3번이 좋으네요. 3번이 답이에요. 잡종 1대에 유전자 구성을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지금 위에 문제예요. 얘는 일단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잡종 1대니까. 그거 어떤 게 좋아요? 일단은 이런 거는 안 돼.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야 돼. 그지? 맞아요? 여기에서 골라야 돼. 모양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같은 위치에. 뭐라고? 각각의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니까 2번처럼 있어야 돼.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인데요. 황색 완두, 초록색 완두 교배했더니 황색 완두만 99개 나왔다. 교배했더니 황색, 초록색 교배했더니 황색 이따만큼, 초록색 이따만큼이 나왔다.로 여기에 있는 밑줄 친 얘랑 얘를 교배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맞는 것은 얘는 순종이잖아요. 그죠? 얘는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교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일단 모두 황색만 나오겠죠. 하나는 옐로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얘끼리 교배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하나. 이거지, 이거. 맞아. 맞죠? 이거가 돼요. 그래서 모두 황색만 나와요. 얘는 이거이므로 모두 황색만 나와요. 답은 1번. 순종, 그치, 둥근 거랑 주름지를 교배해서, 그죠? 자가수분할 거예요. 자가수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자가수분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대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형질의 우열관계를 해라. 둥근 거랑 주름진 건데 둥근 것만 나왔으니까 뭐예요? 둥근 형질이 우성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뭐에 비해서 주름질 형질에 비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하세요. 쏘. 아무도 안 쏘. 자, 잡종 2대에서 800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중 잡종 1대랑 유전자형이 같은 거는 여기서 800개를 얻었대. 근데 요거랑 똑같은 거를 골라래. 두 개죠? 1대 2대 1이니까 반이네. 그지? 800개 중에 반. 그죠? 400개겠네요. 답은 400개. 3번. 잡종 2대에서 순종과 잡종의 분립이. 이거 순종이죠? 얘 순종이죠? 1대1이 되겠네, 2대2니까, 그지? 1대1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잡종 2대에서 순종의 둥근 완두가 나올 확률은 1대2대1이라고 그랬어요. 25%가 되겠네요. 그죠? 4분의 1이니까. 순종이 둥글고 황색, 순종이 주름지고 초록색을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었어요. 얘는 이런 새끼가 되겠죠. 얘를 자가수분했어요. 그러면 복잡한 게 나온다라고 그랬죠. 얘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답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완두 씨의 색깔은 황색이 우성이죠. 황색이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완두 씨의 모양이 둥근 것이 주름진 것의 우성이에요. 일단은 답은 쉽게 찾았어요.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아닌 것은 뭘까요? 다 만들어지겠지요. 섞어야지 R하고 Y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그죠? 답은 1번이에요.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네 가지가 될 거예요. 오씨. 잡종 2대에서 3200개의 완두를 얻었어요. 주름지고 황색인, 주름지고 황색인, 주름지고 황색이 노란 거죠? 그죠? Y를 쓰는 건가요? 이렇게?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예요. 주름지고 황색인데 얘만 되나? 얘도 되지. 그죠? 얘도 돼. 아니, 얘도 되지. 이론상 몇 개니라는 거. 몇 개지? 일단은. 얘는 몇 개야? 16가지 중에서 얘는 몇 개야? 어떤 게더 많아? 볼까? 주름지고 황색. 지금 우리 원장님이 찾는 게 요게 지금 두 개가 나오고, 그지? 맞아요? 그리고 얘지, 얘. 그지? 맞아요? 16분의 2고 16분의 뭐예요? 1이에요. 그죠? 맞아요? 16분의 3을 하면 됩니다. 3200개에다가. 자, 16분의 3이 되는 거죠. 얘가 한 개, 얘가 하나고 얘가 두 개니까 16분의 3만큼 하면 됩니다. 600개. 이런 거는 출제 확률이 높아요. 응? 이렇게 써놓고서 몇 개인가 이걸 알아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순종이에요. 얘도 순종이고 얘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교배에서 잡종 일대를 자가소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둥글고 황색인 얘, 둥글고 황색인 얘를 자가수분하는 거죠. 잡종 일대의 유전자 구성을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것은 이때는 얘를 써줘야 되겠,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골고루 섞어 있는 애들이 3번. 그죠? 3번이네요. 그죠? R은 R끼리 있어야 되니까 얘는 섞어, 얘는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죠? 답은 3번이 답이네요. 자, 완두 씨의 모양과 색깔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R은 R끼리 이렇게 같은 위치에, 그지? 응? Y는 Y끼리.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해요. 대립 유전자는 3번. 잡종 2대에서 1대와 같은 유전자, 잡종 2대에서, 아까 R이었어? 그죠? 1대와 같은 유전자가 나올 확률, 얘가 몇 개나 되니, 16개 중에 몇 개가 되니, 라는 거예요. 가운데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하나, 둘, 셋, 4개가, 그치, 16분의 4개, 얘. 얘만 똑같이 섞어, 골고루 섞어 있는 애가 얘 4개지, 그지? 기억하세요. 알았지? 응? 16분의 4예요, 16분의 4. 4분의 1이에요. 16분의
16분의 4예요. 이 새끼는 16분의 4개만큼 있어요. 25%예요. 25%. 잡종 2대에서 이 1600개를 얻었다면 순종인 거. 순종은 그 대문자랑 소문자만 같으면 되지. 일단 얘가 있겠지. 얘가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얘도 있겠고, 이제 얘랑 소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랑, 그지? 얘랑 대문자 Y가 들어가 있는 이네 가지가 있겠네. 얘네들은 16개 중에서 각각 한 개씩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름 모에서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그죠? 여기에 있어요. 없죠? 이게 세로줄로 있어요. 순종이. 그지? 다죠? 네 개예요. 외우세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 가지로 16분의 4예요. 16분의 4 곱하기 1600,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00개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이게 외워야 돼, 저표 대충은. 그지? 개수는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도 4개, 얘도 4개, 아까 3개짜리 하나 있었어. 그지? 3개가 아니라 가운데 있었던 주름진. 아까 얘도 위치를 봤었어. 그지? 얘도 봤었어. 그 다음에 체킹 안 한, 문제 안 풀어봤던 애들이 이 초록색 애들. 그지? 초록색도 4분의 1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